자녀교육에 사활을 거는 어머니의 역을 맡아 큰 반항을 일으킨 염정아 씨인데, 아우, 예능 프로그램에서 많은 또 매력을 보여드리고 있어요. 앞쪽으로 와주시고요. 자, 사진 촬영을 먼저 하겠습니다. 왼쪽, 정면, 오른쪽 순서로 하겠습니다. 먼저 왼쪽 봐주시고요. 네, 포즈 자연스럽게 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왼쪽에 또 기자님들이 많이 오셔서요. 왼쪽 아래도 좀 봐주시고요. 오른쪽 아래도 봐주시고요. 편하게 포즈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오른쪽 하나, 둘. 자, 셋. 정면도 한번 다시 봐주세요. 네, 정면 아래도 한번 봐주시고요. 편안하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마지막 왼쪽만 한번 살짝 봐주실까요? 네, 왼쪽, 네, 시선 한번 봐주시고요. 네,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. 네, 하트도 한번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렇게 손하트라도 한번, 네, 너무 아름다우시네요. 네, 쭉 한번 둘러주세요. 네, 정면도 다시 봐주시고, 많은 플래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마이크를 드리고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? 고맙습니다.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, 염정아입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뭐 레드카펫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환호성을 질러주고 계신데, 네, 실감하시죠? 아, 감사합니다. 자, 올 한해 정말 넘치는 사랑을 함께 받고 있는데요, 기분이 좀 어떠신지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, 정말 스카이캐슬 이후로 너무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. 네, 그 드라마를 찍고 나서 주변 사람들도 막 다양하게 좀 질문이 올 것 같아요. 뭐 지나가다가 우리 팬분들이 물어보시지도 않아요? 스카이캐슬에서 왜 이런 질문을 했냐, 왜 이런 대사를 했냐, 뭐 그 드라마 캐릭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나요? 아, 방영할 때, 네, 예, 그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당히 많이들 궁금해하셨어요. 네네네. 자, 그리고 또 예능 프로그램 출연으로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, 또 어떤 예능 프로그램 도전하고 싶은지 여쭤보자면. 예능이요? 네, 도전하고 싶은 예능. 삼시세끼도 있었고요. 네. 예, 잘 모르겠어요. 알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오늘 의상 컨셉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신다면, 오늘 의상 컨셉에 대해서. 오늘 얌전하게 입었는데요. 네. 너무 아름다워. 한번 슥 한번 돌아주시겠어요? 한번, 네, 한 바퀴만 돌아주신다면. 네, 아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염정아 씨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잘해주시고요.